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승리 여신 니케가 8월 22일 업데이트 예정인 니케와 에반게리온 콜라보 이벤트 스토리 예고와 함께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아야나미 레이, 마키나미 마리 일러스트리어스 프로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벤트 예고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려진 것처럼 이번 콜라보로 등장할 에바 측 인원들과 미미르부소 고등학교 인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에바 3인방이 미미르부속고에 전학 왔다는 학생 설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미중류의 위협에 굳이 아직 교육 중인 학생들이 나선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스쿨서클 니케들을 드론 운용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니케 세계관에서 콜라보 조짐을 뜻하는 D-Wave가 이번에는 방주의 머리 위 지상에서 발생하고 거대 질량체가 막강한 빔 공격으로 방주를 직접 공격해와 전 병력을 동원해 맞서 싸운다는 설정입니다. 콜라보 3인방과 미사토 역시 함께 전이되어 왔을 테니 이미 에반게리온서에서 비슷한 상대였던 라미엘을 격퇴한 경험으로 작전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에바 같은 거대 병기가 없어 주포 역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 콜라보 3인방의 프로필이 공개됐습니다. 아스카는 예상대로 소총으로, 레이는 샷건이나 런처로 예상했었지만 머신건으로 등장했고 마리는 저격 소총으로 등장했습니다. 셋 다 네르프 소속입니다. 다만 하나의 스쿼드에 3인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니케 설정상 이렇게 되면 카츠라기 미사토가 네르프 소속으로 나오면 뭔가 이상해지는데 예상과 달리 미사토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니거나 아니면 네르프가 아닌 소속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2주년 전에 트리플 한정 픽업이라 부담되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명함이라도 다 얻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지금까지 겜조TV 1,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